네, 지금부터 타바타 첫 번째 동작, 하체 첫 번째, 자, 유산소랑 근력운동을 번갈아서 하는 4분짜리 8세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요, 한 발은 앞에 한 발은 뒤에 놓으시고, 자, 달리는 동작처럼 하시는데요, 앞쪽 다리는 구부리고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서 뒷다리의 무릎을 구부리면서 당기는 동작을 20초 동안 하시는 겁니다. 자, 근력운동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동작은 자, 한 발 앞에 한 발 뒤에 놓으시고 양팔을 귀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체중을 한쪽 앞쪽 다리에 실어주시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으로, 레벨 1은 뒷다리를 바닥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자, 레벨 2는 다리를 바닥에서 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그 다음에 레벨 3는 바운싱, 계속 든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엉덩이의 측면에 있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른발부터예요. 자, 주먹 불끈 주시고, 자, 달리는 동작. Ready? Go! Go! 자, 마치 질주하듯이. 자, 손끝을 쫙 벌리면서 힘을 주셔도 훨씬 더 편안하게 달리실 수 있어요. 자, 10초 지났고요. 자, 엉덩이가 뻐근한 느낌 드시죠? 자, 천천히 다음을 위해서 회복해 주시고, 자, 다시 오른발 앞에, 양팔 위로. 자, 앞쪽 다리를 구부리고 피면서, 자, 중등근 운동, 싱글레그 스쿼트. 자,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가 일어나시는 동안 뒷다리의 무릎이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자, 20초 동안 반복하시는 거고요. 집중해 주세요. 네, 엉덩이 옆쪽에 근육이 느껴지시죠? 자, 이번엔 반대쪽 하겠습니다. 왼발 앞에. 자, 체중 앞쪽으로 실어주시고, 자, 달리는 동작 시작! 후! 자,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주세요. 자, 10초. 5초. 후. 자, 벌써 막 숨이 가쁘신데요. 자, 이런 느낌으로 8세트를 쭉 가는 거세요. 자, 왼발 앞, 양팔 귀 옆에.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이 레벨 2. 자, 지금 레벨 1 동작 하고 있고요. 레벨 2 동작, 그리고 제일 뒤에서 레벨 3. 자, 하실 때는 동작으로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 레벨 3 하실 때는 지금처럼 더 무릎을 구부려서. 자, 호흡해 주시고요. 화이팅! 유영환 교수님 괜찮으세요? 예. 고! 원! 자, 무릎을 배 쪽으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앞뒤로 힘차게 스윙해 주세요. 자, 지금 다섯 번째 세트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 예, 역시 스태미너가 넘쳐요. 3, 2, 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피면서 지금 하시는 운동이 레벨 1. 그리고 레벨 2는 다리 뒷다리를 바닥에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레벨 3는 계속 바운싱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자세 좋죠? 굿. 자, 반대쪽. 자, 왼발 앞. 다시 레디. 2. 고. 자, 지금쯤에 막 숨이 차시면서 엉덩이에 불타는 느낌을 드실 텐데요. 자, 계속. 달리는 느낌으로. 양팔 위. 자, 우. 자, 앞쪽 무릎 구부리고, 체중 앞쪽으로. 3, 2, go! 자, 이제 끝났죠? 자, 조금만 참으세요.
마지막 여덟 셋. 5, 4, 3. 파이팅! 1, rest. 자, 4분 초집중하셔서 운동 엉덩이 하셨는데요. 내일은 상체 운동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